드라이브부터 하실까요? 드라이브부터요? 네. 일단 양쪽 드라이브부터 좀 네. 해볼게요. 네. 이 드라이브 배울 때 좀 네. 잡아야 된다는 끊어야지 네. 끊어서 탁탁 때려줘야 된다는 짧게 짧게라는 네. 그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네. 선수들은 스윙을 해요. 네. 끊지 않고 끊어치는 건 짧게 짧게 치고 들어갈 때가 있고 스윙을 해서 힘을 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축구할 때는 뭐 패스를 할 때도 있고. 크로스를 할 때도 있고 슛을 네.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힘을 실어야 되려면 네. 백스윙을 좀 많이 가져간 다음에 스윙을 깊게 넣어줘야 돼요. 아. 네. 공을 네. 밀어준다라는 느낌을 아세요? 밀어준다? 네. 밀어준다랑 때려준다랑의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어준다는 건 그건가요? 헤드가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헤드가 넘어가지 헤드가 않고. 뒤에서 앞으로 넘어간다? 자, 네.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유철님이 치는 건 네. 딱 여기서 네네. 이 느낌으로 네네. 치고 있죠. 네. 근데 밀어치는 건 이렇게 밀어치는 거고 더 헤드가 밀어서 때려주는 건 네. 여기서 더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쳐야지 공이 힘이 쭉 실려서 깊게 가요. 네. 스매싱을 때릴 때도 네. 눌러 때린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네. 체중을 실어가지고 네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착할 때까지 스피드가 네. 최대한 안 죽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준장학 나가거나 어디 대회 나가서 스매싱이 먹히는 이유가 네. 눌러서 때리는 게 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브나 언더나 스매싱이나 할 때 네. 스윙을 좀 해서 네, 스윙을 좀 해서 네. 깊게 보내는 네.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물론 짧게 쳐야 될 때도 있지만 네. 깊게 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짧게만 치고 있어요. 아, 네. 정확도가 컨디션 좋은 날은 잘 들어갈 때도 있고 네네. 근데 그걸 좀 줄여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피지컬이 아무래도 네. 뭐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네. 분들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네. 일단은 뛸 수 있잖아요. 확실히 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움직여서 네. 밀어서 쭉 넣어줘야 돼요. 밀어서 저랑 상대편으로 만났을 때 공이 네. 많이 뜨지 않았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네. 많이 밀어쳐서 그런 거예요. 아. 많이 밀어서. 네. 좀 더 깊게. 네. 저. 예. 예. 좀 더 백스윙 미리.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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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끊어요. 더 들어와야 돼. 더. 네. 더.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요. 아. 네. 이게 더 힘을 더 실어줘야 돼. 네. 그럼 이 사람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네. 네. 근데 이렇게 치는 건 가지고는 이렇게 싸움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아. 내가 힘을 여기서 한번 실어서 쳐줘야지 네. 밀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더 백스윙. 그렇죠. 체중 앞으로 좀 넣으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끊어버리잖아요. 지금 끊는 습관이 많아지니까 더 깊게 가져가줘야 돼. 네. 네. 더. 드라이브를 치러 가는데 네.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스윙 네. 가져가서 쭉 넣어줘야 돼 네. 네. 몸이 더 가야 되나요? 그렇죠 몸 더 가서 좀 더 뒤에서 맞아요. 뒤에서 네. 좀만 더 백스윙 크게 해볼까요? 백쪽 그렇죠 그렇게 좀만 더 앞으로 들어와 봐요. 일곱. 그렇죠. 가까운 데서 좀 치려고 해보세요. 몸에서 네. 멀리서 치려고 하지 말고 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네. 쭉 밀어보세요. 네. 그렇죠. 네, 방금처럼. 네. 이렇게 쳐야 돼요. 네. 공을. 실제로도 저는 단식 선수였었으니까 네. 그 운동할 때 선수 때 작년에 운동할 때 보면은. 이런 위주의 훈련을 제일 많이 해요. 아. 드라이브를 제일 안 띄우고 네. 앞사각 잡고 뭐 스매싱이야 네. 이런 거는 항상 하는 거지만 네. 이 드라이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드라이브. 네. 특히 백드라이브 쪽. 네. 백드라이브는 약하잖아요. 잘. 네, 그렇죠. 네. 근데 대회 나가도 백드라이브가 이렇다 하게 엄청 팍 와 백드라이브 진짜 잘 친다 해서 이렇게 빡 밀고 들어온 사람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도 네, 아 선수들도요? 선수들도 네. 그냥 백 그냥
기본 정도 치는 거지. 어, 백 진짜 강해서 막 밀고 들어온다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안 띄워서 칠 뿐이지 네. 힘있게 쭉 보내진 않단 말이야. 네. 근데 이렇게 한번 보내놓으면 되게 편해져요. 아, 그 다음 공이 더 쉽게 된다는 네. 거죠. 네. 제가 때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네. 때려놓으라고. 네. 막 컨트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일단은 때려놔야지 네. 이 사람이 맞고 내가 반대편으로 칠 수 있는 아. 상황이 생긴다고. 네. 네. 한번 때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밀어서 때리는 연습도 네.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밀어서 때린다. 다시 좀 더 뒤에서. 네. 뒤에서. 네. 더 뒤에서. 더 뒤에서. 그렇죠. 좀 깊숙이 뛰세요. 깊숙이. 네. 자, 저 깊숙이. 네. 네, 좋아요. 지금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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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너무 세게 갈 필요 없어요. 포핸드는 네. 백핸드는 지금처럼 치고 저 저 좀 빗맞거든요 여기 네. 좀 정타로 저 끊지 말고 스윙 쭉 저 좋아요. 요렇게 뜨가면 안 돼. 떠가면 안 되는 거. 네. 이렇게 뜨가면 바로 역습. 미세한 차이 네. 나가보셔서 알잖아요. 네. 이 차이가 되게 크다는 네네네. 거. 요만큼 높이 차이가 네. 되게 크잖아요. 라스트. 네. 저. 다리가 작아. 다리 보폭이 작아. 더 깊게 네.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렇게. 네. 네. 네, 좋아요. 예, 네, 지금처럼. 네, 이렇게 쭉 밀어주면서 컨트롤하는 연습을 아셔야 돼요. 아. 그럼 이제 내가 못 때리는 상황이 되면 스윙을 더 넣어서 안 뜨게끔 치잖아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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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감각이 좀 좋아지면. 네. 내가 스윙을 쭉 이렇게 안 하더라도 네. 스윙을 깊게 넣어서 밀어치는 연습 될 거예요. 이제 네. 나중에 좀 제가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치는 게 대략 네. 치는 게 맨날 시합 빠르니까 네. 짧게 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약간 하나에 되게 정성들여 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를 잘 쳐놔야지 네. 네. 다음 게 쉽게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 그냥 뚝딱뚝딱 치면은 네. 어떻게 이겨요, 솔직히? 네, 그 구력이 네. 많은 사람들을. 네. 구력이 많거나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을 지금 당장에 드라이브 뚱땅뚱땅으로 이기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하나를 정확히 쳐놔야 이 사람이, 어? 잘 오네 하고 네. 피해간단 말이에요. 아... 그거를 좀 피해가다 보면 네, 네. 결과론적으로 좀 좋은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아... 방향이 생기는 거죠. 네. 야 되게 공을 가져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좀. 내가 리드해서 가져가야 네,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쳐야죠. 아... 그냥 치고 다음 거보다는 이거 하나를 정확히 쳐서 네. 내가 편하게 치게끔 만들어놨지. 네. 지금 쳐보니까 일단 포핸드 나가는 만큼 나가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 처음 엔드라인 걸치는 거 같아요. 끊어서 치다 보니까 저렇게 안 나갔어요. 네 맞아요. 네. 저 뒤에는 처음 느껴. 지금 제가 앞에 스윙 뒤에서 쳤으니까 살짝 중간에서 백스윙을 좀 몸에 붙였다가 쭉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 네. 와 너무 끊어치 이제 네. 이게 제가 이제 나와서 네네. 이제 사람들 가르치잖아요. 네. 보면 끊어쳐야 되는 사람도 있고 네. 밀어쳐야 되는 사람들도 네. 있고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뛸 수 있고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은 네. 선수처럼 알려줘야 될 거예요. 아. 근데 무릎이 아프거나 뭐 어깨가 아프면은 네. 바꿔서 알려주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네. 준장을 같이 나가야 되고 네. 시합을 뛰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드라이브는 어떻게 치는지 밀어치는 게 있어야 네. 되고 네. 스매싱도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네. 이런 걸 좀 알아야지 네. 더 나갔을 때 편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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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하나가 왔을 때 한두 개 싸움이죠, 한두 개. 아, 네. 제가 막 하더라도 미싸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유철님이 하다가도 제가 미싸면 안 되는 네. 거니까. 근데 하나를 좀 정성들여 치는 법을 알아야죠. 제가 커버를 많이 해주기는 하지 했지만. 네.